자, 볼 다툼 지금은 시흥이 따냈습니다. 네, 일단 경기 초반에는 시흥이 좀 측면 쪽을 활용하고 있어요. 아, 김진현. 네,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아, 살려냈고요. 어렵게 올려줬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시흥이 선수입니다. 스코어 1대0. 강신현 선수가 정말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뽑아내고 있고요. 야, 이 기기는 두명이야 선수. 지난 경기에 골을 앞봤는데 또 지난 경기에는 선발 출전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경기는 곧바로 선발로 복귀를 했거든요. 강신현 선수가 다시 복귀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진현이 버텨내는 거 아주 굉장히 좋아요. 강신현 선수에게 하트 100개 썼는데 네. 자, 강신현 선수가 이 박승수 감독이 자신을 다시 선발로 복귀시킨 이유를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고 크로스 좋았고요. 지금은 강신현 선수의 위치 선정 그리고 헤더도 완벽했지만 강릉 시민의 센터백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김민혁 선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떴어요. 네. 두 명의 센터백 사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강릉 입장에서는 조금 막는데 까다로웠습니다. 네, 선수들 굉장히 이뻐하고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네. 홈에선 자신 있다 이거거든요. 확실히 이번 시즌에 좋은 분위기를 이런 장면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